흰 올빼미의 귀는 눈에 보이지 않죠. 외부에서. 그러나 그것은 가지는데 믿을 수 없는 청렬 같죠. 깃털인데 어떤 깃털? 흰 올빼미의 얼굴에 있는 깃털이 이끌죠. 이게 동사지? 뭘 이끌어? 소리에 이끌죠. 어디로? 그것의 귀로 이끌죠. 분사구이지. 그래서 주는데 그것에게, 흰 올빼미에게 능력을 주죠. 근데 어떤 능력? 듣는 능력을 주죠. 어떤 것을? 근데 어떤 것?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어떤 걸 듣는 능력을 주는 거죠. 다음에 이치가 주어고요. 동사가 있으죠. 각각, 뭐야 각각? 그 위에 각각은 가진 있는데 뭐야? 다른 사이즈죠. 하나는 더 크죠. 더 높죠. 뭐보다? 다른 것보다. 둘이니까 또 다른 걸 디아드로 표현했지. 다른 사이즈와 위치, 각각의 귀 위치가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투나와 되고 동사형나와 되고 하죠. 네, 각각의 다른 사이즈와 각각의 귀의 위치가 돕는데 올빼미가 뭐하는 걸 도와? 소리 사이에서 구별하는 걸 돕죠. 그것은 듣는데 동시에 듣죠. 뭘 동시에 들어? 먼 발굽 소리. 뭐해? 큰 사슴의 발굽 소리를 듣고, 그리고 뭘 들어? 새의 퍼덕임, 날개의 퍼덕임, 위에서의 날개의 퍼덕임을 듣고, 그리고 디깅, 파는 것. 뭐에 파는 것? 작은 포, 동물, 그 밑에 있는 동물에 파는 것을 동시에 듣는 거죠. 뭐에 왜? 선택하니 왜? 의주동이죠? 의주동이 이렇게 된 거야. 어떤 소리가 네, 물을 흥미롭게 하는지, 그것을 가장 흥미롭게 하는지를, 어떤 소리가 가장 흥미롭게 하는지를 선택한 이후에 이 흰 올빼미는 움직이는데 그게 머리 움직이죠. 뭐처럼 큰 원형 안테나처럼 움직이죠. 뭐 하기 위해서? 잡기 위해서. 뭘 잡기 위해서? 최고의 리셉션. 수신을 골라내기 위해서. 네, 머리 움직이는 거죠.